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인터넷을 이용할 때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인터넷도 굉장히 큰 바다예요. 그 바다를 여기저기 다니기 위해서는 뭐 배나 자동차나 자전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전거 역할, 우리의 자전거 역할하는 것이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라는 것이 자전거나 자동차나 배나 기차처럼 우리를 싣고 세상 전 세계 미국에 있는 페이지, 영국에 있는 페이지, 일본에 있는 웹페이지, 중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페이지에다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좋죠. 우리는 방에서 혹은 교실에서 책상 위에 컴퓨터만 보면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어디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처럼 우리를 싣고 다니는 우리의 귀중한 탈 것, 자전거, 우리의 애마, 말, 자동차 역할하는 것이 웹 브라우저인데, 그런 웹 브라우저도 자전거, 자동차도 현대 자동차, 뭐 삼성 자동차, 대우 자동차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웹 브라우저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웹 브라우저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그런 재밌는 얘기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곳에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을 만든 애플에서 만든 사파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오페라라고 예전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은 있고, 다음에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이제 최초의 그러니까 선구자인 웹 브라우저는 이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예요. 이 파이어폭스는 오픈 소스라고 하는데, 오픈 소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덕 시간에, 그죠? 도덕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죠. 그죠? 그때 한번 거기서 다루는 거고. 그리고 구글도 웹 브라우저를 만들었어요. 그게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예요. 크롬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쓸 브라우저는 이 크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거예요.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자동차들처럼 브라우저들도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자동차, 독일에서 만든 벤츠나 BMW와 같은 자동차가 가진 특징이 있고, 일본의 도요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의 특징이 있고, 한국의 현대나 기아에서 만든 자동차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서 나는 독일 차가 좋아, 나는 일본 차가 좋아, 나는 한국 차가 좋아, 이렇게 선호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브라우저도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글 크롬을 써요. 왜냐니까 선생님이 구글 크롬이 다른 웹 브라우저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 뭐 다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면은 그걸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라우저를 쓰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업은 이 크롬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 자동차를 사든지 혹은 자전거를 있어야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크롬도 우리가 일단 설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데스크탑용 크롬 혹은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용 크롬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데스크탑용 크롬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크롬 다운로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맥을 쓰고 있어요. 애플 맥이니까 맥 OS X용 이렇게 돼 있죠. 뭐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 리눅스나 윈도우를 쓰는 경우는 거기에 맞는 크롬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먼저 동의 및 설치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있으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왼쪽에 바닥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은 이걸 설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Open When Done 이렇게 눌러 놓을게요.
아, 22초가 남았다고 딱 나와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운로드 할 때는 이렇게 밑에 다운로드 되는 파일의 이름과 앞으로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이렇게 파란색 버튼으로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점점 완성이 돼가죠. 그래서 원이 딱 물리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완료된 거예요. 지금처럼. 그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니까 설치를 해야겠죠? 됐어. 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여기 있죠? 자동으로 이렇게 압축이 풀리면서 설치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선생님은 맥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다 맥으로 메뉴가 뜨고 있네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폴더에다 집어넣으면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살펴보고 여행도 다닐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자전거를 끌고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나 자전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우리의 자동차,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는데 이용할 자동차인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